복근. 당신 그 무슨 저 직근? 응? 그거는 너무 두꺼워. 있잖아. 그 두꺼운 직 있었잖아. 적들. 이거 할 때 그 상당히 그 빈티지한 끈 있었는데.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두꺼울 텐데. 두꺼워. 그리고 내가 저 플러스 써봤는데. 저번에 뒷산에서 주워온 나무로 뒷문을 새로 만들어요. 하나씩 묶어야 돼. 말 이게 생각만큼 안 되네.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. 밥 먹고 합시다. 밥을 왜 먹어? 밥 먹을 거야 진짜로? 오빠, 떡국 응? 끓일게. 응. 그 사이에 명진은 열심히 나무를 재단해요. 떡국 끓이니까 우리는 좀 빨리 오라겠지. 빨리야. 네. 잡아볼까? 밥 먹고 와서 열심히 조립했어요. 잡아주세요.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냐? 내일부터 추워질래나? 이게 어떻게 잡아주냐고.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말라봐. 얘를 이렇게 바람에 갈 때가 엄청 늘려. 그래서 그럼? 갈 때이기지 말고 시간. 빨리 와봐. 어떻게 하라고? 왜 이렇게 잡아주냐고. 그게 한 두 개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덮고 좀 이거 좀 한번 좀 세워봐.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여기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. 그 얘기도 하겠어? 흔들지 말고 이거 자체가 흔드는 거야 지금. 너야 그 힘으로 얘를 위에서 당긴다는 게 이게 흔드는 거지. 이게 한번 잘못하면 X 되는 거야 이거. 흔들리지 않는 돌을 갖다 놓고 하면 되지. 왜 이거를 나를 보라 그래. 나는 흔들리는 갈대야. 됐어?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. 자동으로 열려요. 이거 경찰이 맞게 다 있네. 한 번 더 박아야 된다고? 이거 힘이 무거워. 아, 얘 생각났다. 쌀이나무, 쌀이나무. 쌀이. 쌀이무니야, 또 이게. 쌀이무. 쌀인문이 벌. 휘청휘청 쌀인문. 문이 안 맞는데요. 응? 멋진 쌀인문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. 그게 무겁다고? 해낼 거야. 혼자서도 잘할 수 있죠? 네. 가요? 바람 불어서 위에 저기 비닐 좀 씌워주려고. 가도 됩니까? 그렇게 명진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며 위아래 단차를 맞춥니다. 잠깐 달고 온다 그러더니
제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래? 결국 한참을 이리 저리 고생만 하던 명진은 말은 이렇게 안 들어. 아유. 네,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네. 같이 깎아줘요, 추워서. 너 지금 어디서 났어요? 네? 아는 사람한테 얻었어요? 네. 겨울밭에 덮어줄 볏짚을 어디서 잔뜩 얻어왔어요. 배달비 포함해서 얼마씩이야? 배달비를 80,000원을 받더라고. 그래서 16,000원. 얘는 6,000원이고 배달비 8,000원? 응. 야, 지푸라기는 왜 이렇게 많이 덮어서 이거 낭비 아니야? 낭비? 낭비라니, 여기 다 고기랑 잘하고 있는 거야. 이놈아! 네가 만든 빗자루 모양은 이쁜데 이게 없으면 힘은 약하지만 잘 쓰이잖아. 말이 많다. 있는 대로 쓰면 되지. 저 하우스 안에 뭐 있는데? 응? 하우스 안에 돌이 저 하우스 안에 저거 아니야? 상추. 지금치 상추. 우와. 불러. 이건 절지입니다. 무거워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이건 뭘까요? 빨려! 가벼운데 왜 이렇게 못 들고 와? 너 저기 봐. 물 한 컵 들고선 아니 물 한 컵 들고선 한 1kg 가봐. 더 가벼운가? 야, 차라리 끈으로 묶어서 같이 들고 오는 게 낫지 않았어?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. 저거 이제 아유 정말. 야, 저거는 남자 하나 더 있을 때 하라고 그렇게 혼자서 해도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이제 저거 다 망가뜨려서 다시 사와야 될 것 같아. 다시 사. 이렇게 더 사와야 되나? 열받게 전망대 수 그게 열받아야 되는 일이냐? 사다리부터 제대로 놔. 사다리를 제대로 안 놨으니까 여기도 떴잖아. 명진은 또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요? 너 요즘 이상해. 내가 너는 멍청해. 이런 너무 불안해요.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? 키가 있으니까. 아 그러면 여기가 안 되잖아. 좀 있어봐. 키가 있으니까. 좀 있어봐. 너무 불안한 자세로 씌우는 지붕자라 할 수 있을까요?